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보일 것 같은 게 걱정된다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어갖고. 뭐 되게 잘하고 싶구나? 잘하면 좋죠. 누가 제일 잘해요? 집단에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다 비슷해요. 응. 다 비슷하게 못한다고?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고. 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하고 싶다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람들보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잘하고 싶다면? 네. 그냥 제 인간관계에서. 야, 관심이 본인한테만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요하진 않지. 네. 같이 잘하자. 혼자 잘하자. 우리에게 되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세상에 자기가 자식 낳고 키우면서 내가 얘를 망쳐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잘만 있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아이의 감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잘하겠다는 마음이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목표라면 그건 되게 폭력이에요. 얘기했잖아, 감옥에 계신 그분이 아니,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못하려고 그렇게 했겠냐고. 잘하려 하지 마요. 되게 나쁜 거야. 함께 하려고 해. 함께 하다 보면 잘하게 되면 좋은 거고 못하게 되면 속상한 거지. 쉽진 않겠죠. 평생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잘하려고 할수록 내 편에서 더 외로워져요.